탄력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일단 던지고 시작해요. 네. 오! 멋진 점! 결국 사사 루돌프는 10.9점을 얻었습니다. 또 뭐 이벤트부터 뭐 성적은 성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만 예 스킬용 바로 득점이 가능하겠죠. 예. 이렇게 되면 득점 인정받지. 예. 멋진 더블 클러치였죠. 이렇게 되면 3x3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간이 총 10분 혹은 예. 21득점을 먼저 올리면 시간 간격 그렇죠. 승리가 됩니다. 예. 뭐 3분이 지났더라도 21점을 먼저 올리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어쨌든 바디 컨택 상황에서는 그렇게 파울을 심하게 불지 않습니다. 네. 펜트슨 안쪽까지 그리고 다시 좋았죠? 득점 네. 들어갔습니다. 득점 그렇죠. 또 주어지겠습니다. 이 장면이죠. 득점 장면 그렇죠. 네. 가볍게 네. 왼손잡이군요. 볼 밑에서 더블팀 들어왔어요. 외곽으로 빼주고요.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득점 성공! 네. 그렇습니다. 네. 받자마자 바로 던졌는데 이 슛 동작 네. 마무리해서 그렇죠. 상대 팔에 걸리면서 네. 이분의 춤사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펄인 것 같은데 안 부러지면 그것도 짜증나고 뭐 그렇죠.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득점 인정 반칙을 이끌어내고 있는 안산태. 예. 돌파 과정이 좋았죠. 네,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이제 MSS는 파울이 5개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끝까지 손목을 이용해서 그렇죠. 성공 어려워. 던진 선수가 가장 잘 압니다. 네. 들어갈 경우도 혹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저 선수는 돌파에 상당히 유난한데요. 네. 네. 아이 누나고요. 왼손 이번엔 진짜 어려운 포켓 스냅을 확실하게 돌려주고 있어요. 네. 뭐 이건 노구 전문용으로 뽀르크네요. 자 이제 경기 시간은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두 점 슛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자유투까지 우정 오버 선수가 일단 오른쪽에서 잡자마자 바로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이제 2초 1초 남으면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안산태와 MSS의 경기 안산태가 19-16으로 승리를